한밭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앱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과목들만을 선정하여 기초부터 응용까지 빈틈없이 배우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에게 IT 시스템 공학과는 계단입니다. 학과에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많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평소에도 관심 많았고 학과에서도 관련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해서 주간에 직장인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수업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직장인으로서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1, 2학년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 관련 기본 과목들로 구성하였고 3, 4학년은 개발 기획,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법, 서버 구축, 인베디드 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 등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안 쪽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도 다 IT 기기들이거든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분야들이 회사 직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을 따러 오려고 했지만 막상 와서 수업을 들어보면 배움의 즐거움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요. 전기 전자 분야나 IT 분야 쪽으로도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가 폭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키워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에 적용하고 싶은 분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연구 개발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IT 분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학교 졸업만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지금 다니는 직장 말고도 다른 직장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